아, 앱손 L361 제품 요렇게 요쪽 빨간색 버튼에서 그치 잉크불이 천천히 깜빡깜빡 하면은 이게 패드 리셋을 해야 돼요. 패드가 꽉 찼다 해서 프로그램을 리셋해서 요거를 해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퓨터로 갈게요. USB로 연결된 상태에서 제어판에서 장치비 프린터 속성 유지버스에서 저 상태에서는 출력을 해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점 눌러가지고 증상을 보면 서비스죠. 프린터, 잉크패드의 서비스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패드가 꽉 찼다는 거예요. 패드를 교체하지 않아도 이 프로그램을 리셋을 하면은 풀려요. 풀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할게요. 아, 요거 하기 전에 보안이 있으면은 다 해제를 해주세요. 뭐 알약이나 V3 보는 게 있으면은 지금 요 컴퓨터는 지금 없는 상태고요. 방화벽, 보안 방화벽 이런 것들은 사용 이제 안함으로 해주세요. 361이니까 360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 선택해도 돼요. 그래서 USB로 연결해 있으면은 이렇게 네. 지금 360 시리즈 뜹니다. 361이 360 시리즈예요. 체크. 그러면 카운터가 쌓인 게 지금 뜨는 거예요. 포인트. 100%가 찼다는 거고 눌러서 해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에러가 뜨면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이게 지금 다운했으니까 다시 이게 이걸 말고 다른 걸로 해볼게요. 다시 360이 똑같은 거예요. 스타트. 보안이 막히고 있네요. 보안을 찾아볼게요. 지금 보안 설정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아 방화벽이 사용 중에 이렇게 사용 중에서 얘를 사용 안 하고 해볼게요. 방화벽을 사용 안 하고 해보겠습니다. 안내부 삭제를 해볼게요. 안내 제거. 문제인 것 같아요. 리부팅 했고 다시 한번 깨끗한 마음으로 해볼게요. 네, 이렇게 아까 이제 컴퓨터가 좀 오래돼 가지고 네, 그 기기를 끌게요. 아, 기기를 가가지고 이쪽에서 전원을 꺼주세요. 끄고 나서 이렇게 화면으로 온 다음에
화면 오면은 확인 눌러주세요. 다시 please lift 프린트. 프린트를 가서 이걸 버튼 눌러줄게요. 그리고 다시 화면으로 와서 켰으니까 다시 확인 눌러주세요. 그래서 finish 누르면은 기계에서 보면은 애플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깜빡깜빡 거리지 않고 전원 버튼이 멈춰 있습니다. 이러면은 리셋이 완료가 됩니다. 자, 다시 와서 처음에 했던 작업 해볼게요. 위치 보수에서 노즐 검사해볼게요. 자, 리셋이 되면은 이렇게 넘어와서 인쇄 버튼이 생겨가지고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네요. 36일 제품 패드 리셋 하는 방법이었습니다.